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네. 쌤! 우리 태용이가 숨을 안 쉬어요. 네.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건데. 태용이가 숨을 안 쉬어요. 네. 이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벌써 무지개 다리를 건너 있습니다. Nope. 이거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수의사 하면서도 사실 단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끔 큰 병원들이나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으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많이 알 거예요. 거의 다 알 거예요. 왜냐면 예비군에서 미친 듯이 하거든요. 예비군에서 이것밖에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바로 CPR입니다. 카디오가 심장, 그리고 풀모너리가 폐, 리서시테이션이 다시 돌게 하다.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이 되는 거죠.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한번. 카디오 풀모너리 리서시테이션.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거 사람도 똑같지만 우리 아이가 아마 이제 숨을 안 쉬면 이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숨 쉬면 하면 안 돼요. 얘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걸 했다가는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확인해 봐야 되냐? 우선 숨을 쉬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사람이랑 똑같지만 코 앞에다가 이 내 피부를 대서 바람이 나오는지 느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편 했었죠. 홈케어 첫 번째 편에서 숨 쉬는 거 어떻게 확인하냐? 이 흉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맥박도 확인할 수 있어. 맥박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죠? 요 허벅지 안쪽 대퇴동맥에서 손을 대서 맥박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한 번씩 이 대퇴동맥을 만져서 맥박을 느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이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소형견이잖아요. 소형견, 대형견 우선은 똑같은데요. 옆으로 눕히고요. 강아지들도 기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살짝 이 기도가 이렇게 나갈 거니까 고개를 들어줘서 기도 확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이제 흉부 압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 가슴의 중앙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이렇게 누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형견이 많기 때문에 만약 이런 소형견을 여기를 빡 누르는 순간 심장은 다시 혈액을 줄 수 있겠지만 이 립케이지, 갈비뼈는 다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kg 이하라고 이제 우리가 기준을 말하기는 하는데요. 14kg 정도 이하 되는 소형견 아이들은 팔꿈치를 다 펴고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는 이 심장이 있는 부분, 팔꿈치와 가슴이 닿는 부분에 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고 꽤 세게 눌러주셔도 돼요. CPR의 목적은 지금 멈춰있는 심장을 내가 손으로 압박해서 피를 뇌로 보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세게 눌러도 돼요. 갈비뼈 조금 부러지거나 이런 건 그건 나중에 일이에요. 어차피 심장 안 뛰면 죽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렇게 30번 압박을 해주는데 어느 정도 속도냐? 한 15초에 30번을 누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초에 2번. 네, 꽤 빨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원래 강아지들의 한 100에서 120의 이 HR, 허트레이트, 그러니까 박동수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30번을 15초 안에 할 수 있어야 돼요. 30회 누른 이후에 똑같이 우리 사람 이 인공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넣어주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코를 막고 해야 되죠. 근데 강아지들 코를 이렇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코와 입을 한꺼번에 내 입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사람은 이제 코를 막고 입을 살짝 벌린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입을 다 막고 그리고 코에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입을 다 이렇게 두 번. 두 번 하시고요. 다시 두 번 하고 나서 또 바로 30번 압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30번 끝나면 두 번 불어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한 2분 정도 하고 나서 다시 보는 거예요. 여기를 먹고 맥박이 뛰나 숨을 쉬기 시작하나 여기 돼서 숨을 쉬기 시작하나 숨을 쉬면 이제 빨리 안고 병원으로 뜁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좀 큰 병원으로 뛰거나 바로 운전을 해서 가는 거예요. 이동할 때 주의할 점은 사실 없어요. 최대한 빨리 가자. 최대한 빨리 이렇게 심장이 멎은 상태라면 좀 큰 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24시간 병원 같은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병원 문이 닫는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대형견 같은 경우는 14kg가 넘어가는 뭐 20kg, 우리 뭐 리트리버나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비군에서 배웠던 이 방법을 팔꿈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팔꿈치를 펴고 몸으로 하고 30번 똑같이 하고 공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한쪽은 내 손가락이 들어가고 한쪽은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인형으로 연습해 보시고요. 갑자기 나 연습을 먼저 해놔야겠다고 우리 강아지들 옆으로 눕혀놓고 하시다가 네, 평생 별로 안 친하게 지낸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 강아지들 데리고 연습해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응급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응급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항상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하시면은 만약에 무지개다리 건널 곳도 우리 보호자님들이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 보호자님 부르지. 너무 활발한데. 태영이 살았어요. 어머, 태영아. 어머. 나 이런 거 못해. 감사합니다. 네. 태영이. 꼭 CPR 잘 배우셔서. 근데 너무 빨리 태어나는데 잘 하셔서 다음에 혹시라도 또 그러면 네. 네 집에서 응급처치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태형이 말 안 듣는 이 자식 사람이다.